언제나 긴장감이 감도는 곳 소방서. 27명씩 나뉜 두 개조의 소방관들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교대자들이 작성해놓은 출동일지를 확인하고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와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는 소방관들. 저녁 6시 이후에 저녁에 출동이 많아요. 관공서나 아니면은 이런 건물에도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전기 누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담배불로 인해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특히 낮에 천천히 타다가 저녁에 바로 발화가 시작됩니다. 화재 신고가 없는 때라고 해서 소방관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건 아니다. 출동이 없는 사이사이에도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다는데 화재나 사건 사고 모두 언제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일들. 성공적인 화재 진압이나 사고 처리를 위해 끝날 때마다 하는 소방 장비들의 점검.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또한 동네 구석구석과 건물들을 돌아다니며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점검을 하고 주변에 위험한 요소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순찰활동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시청각 자료들을 이용한 계몽교육과 주기적인 소방훈련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업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바로 불이 났을 때 화재 진압을 하는 것과 또 위험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저희들의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소방관들의 주 업무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부르는 곳, 그곳이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 장안 주의차 구조대 장녀석 해제 출동하세요. 주의차 장녀석. 한시가 급한 화재 현장. 대부분 작은 실수나 방심에서부터 비롯돼 돌이킬 수 없는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 소방관들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화재 현장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가 생존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바깥으로 나온다. 지하층인 경우에 시야 확보가 안 되고 또한 열기가 세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하는 데 힘들고 또한 화재 규모가 클 경우에 2시간 이상, 3시간 오랫동안 작업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체력적으로 저희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화재 현장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구조해내는 것 또한 소방관들의 할 일인데 이렇게 구조활동을 펼치다 보면 소방관 스스로가 위험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주택 2층이 화재로 붕괴된 사고가 있었는데 밖에서 이것을 보고 우리 대원들이 신속하게 직원을 구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볼 때마다 저 스스로도 긴장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소방관이란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부상과 죽음에 대한 공포. 최근 10년간 재직으로 숨진 소방 공무원은 204명. 2007년 한 해 동안에만 화재 진압이나 구조 임무 수행 중 다친 소방관도 265명에 달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내고 있는 소방관들. 과연 그들의 소방관의 길로 이끈 매력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하기 힘든 화재 진압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또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때 가장 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소방직 채용시험 중 소방 분야는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구급 분야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력자만이 응시 가능하다고. 오직 사명감 하나로 위험지대를 뚫고 불길 속을 헤치는 소방관들. 이들의 용기와 열정은 세상의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